그때는 자유 영혼이었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시아판 나토 하자.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아베노믹스는 잘못됐다. 한국이 저렇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시바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것도 38년 동안 비주류의 정치 주목받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했던 얘기랑 지금 이제 일국의 총리가 됐을 때 하는 얘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시아판 나또 한국 나랑 같이 하자 이러면 이거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새롭게 일본의 이시바 내각 이제 출범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의 이창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민입니다. 융합일본지역학부. 생소하시죠. 너무나. 생소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어를 뭐 배우긴 하는데 메인은 이제 일본 경제, 그다음에 일본 정치, 뭐 일본 사회 이런 과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배우는 일본에 거예요?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역학을 그럼 일본어과는 따로 있어요? 일본어과 또 따로 있습니다. 일본어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일본의 정치 경제 중심. 일본을 알자. 일본을 알자. 정치 경제. 일본이 너무 좋다. 메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고 너무 좋다까지는 아니고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융합 일본 지역학부. 그래서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한 지가 이제 얼마 됐습니까?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예전 뭐 고이즈나 이미 아베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시바 총리가 이제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뭐 그때 있을 때 보면 뭐 거의 매일같이 TV에서 보는 사람이어서 저는 익숙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이제 압니다. 워낙 정치한 지가 오래돼서 한 38년 했거든요. 근데 38년이요? 38년. 12선 정치인이라 38년을 했는데 이 비주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주류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사항들 좀 보면 1957년생이고 올해 67세입니다. 그리고 도토리현 국회의원이에요. 도토리현 출신인데 도토리가 어디 있냐면 일본 열도를 이렇게 안마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쿄가 엉덩이쯤 되고 무릎 정도의 도토리가 있습니다. 무릎 정도에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대대로 정치했던 집안은 아니고 도토리현 쪽에 할아버지가 면장을 하셨고 거기 다람쥐가 많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 사막이 있습니다. 사구, 사막? 사구라고 해서 모래 언덕 조그만 사막이 있어요. 그게 유명해요. 그 지역에 도토리현이. 도토리현이. 다람쥐가 많을 것 같은데. 귀여운 이름인데. 이제 할아버지까지는 뭐 그냥 평범했는데 아버지가 그 도토리현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하면서 원래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도지사 하면서 도토리로 건너갔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이제 도쿄에 있는 저 게이오 고등학교. 근데 이제 일본은 에스컬레이터 제도니까 저 게이오 고등학교를 가면 그대로 이제 게이오 대학을 진학하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는 미츠이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원이 됐다가 일본의 유명한 3대 은행이잖아. 그래서 이제 은행원이 됐다가 2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돼서 그때부터 38년을 했는데 일본도 진짜 웃겨요. 그런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를 아빠한테 물려받아 거의 물려받죠. 물려받는 게 당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안 가방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려받았는데 그 이게 비주류 정치인의 그 굉장히 개성 넘치는 특징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요? 일본이 그 800만 신의 나라라고 했는데 신이 800만 명이 됐는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비주류의 길을 걸었죠. 그랬고 두 번째 이분이 오타쿠예요. 유명한 오타쿠인데 어느 쪽으로? 이 철도 오타쿠고 철도. 그다음에 그 밀떡입니다. 밀떡. 밀떡이 덕후.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70년대 아이돌 덕후. 70년대 아이돌이 역사가 기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70년대 아이돌 덕후예요. 그래서 이제
사교성이 부족하고 워낙 이게 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오타쿠의 전형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서 어떻게 정치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킨십이 안 되잖아요 지역구민이라. 네. 그래서 저 선거는 거의 이제 부인이 다 합니다. 너무 부인이 다 하고.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네. 공부하는 정치인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 수준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이게 이 비주류라고 했던 게 이 사람이 파벌에 한 번도 이제 속하지 않다 보니까 네. 돌려까기를 합니다. 다 이제 잔소리 하는 거죠. 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래서 돌려까기의 귀재고 모두까기. 예, 모두까기. 예, 모두까기 스타일이라서 네. 약간 동키호테 같은 느낌으로 항상 일본에서는 국민적 인기가 높았죠. 왜냐하면 모두를 까니까. 그랬는데 38년 정치 입문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주류 정치인으로 이제 총리로 우뚝 서게 됐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이 직접 뽑는 총리가 아니고 아니죠.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의원들과의 관계가 막 이렇게 막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계파가 이렇게 있거나 그렇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이게 손들이 갈 텐데 네네네. 이 사람이 된 거는 마치 예전에 뭐 중국에서 태제당 뭐 상하이방 이렇게 싸울 때 어부지리로 되는 경우는 물론 있죠. 네, 세력 간의 네. 싸움에서 별로 아니었는데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은 그 경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약간 어부지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그 정치자금 스캔들 터지면서 네. 네. 원래 한 6개 정도 파벌이 있었는데 그중에 5개가 해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파벌이 해체되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네 번 총재 선거 나왔다가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파벌 때문에. 아. 그랬는데 이번에 파벌이 다 해체되니까 뭐 우후죽순 너도나도 12명이 출마 표명했고 네. 근데 이제 20명 의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결국 네. 9명 의원을 모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네. 그 아시죠? 펀쿨 색자 네. 네, 그 전 한경 대신 그 다음에 저 다카에치 사나에라고 네. 경제안보 담당 대신 전 네. 그 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서 3파전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이즈미가 될 거라고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이즈미가 가장 인기도 높고 파벌의 뭐 그런 여러 이 역학관계상 될 거라고 했는데 토론을 해보니까 고이즈미가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드러나서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신 급부상한 게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이 강경 보수인데 이제 일본의 트럼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경 보수가 이제 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될 것처럼 됐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거죠. 이 사람이 되면 네. 당의 간판을 이 강경 보수 얼굴을 당의 간판으로 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 좀 부담감이 덜한 반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하다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소거법으로 지금 남은 거예요. 그나마 무난해서.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시바 시게루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인데 네. 이번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비주류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데 좀 그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뭐 그냥 파벌이 없었을 뿐이지 지금부터 정책 실행하면 다 같이 함께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겁니까? 처음엔 후자였죠. 본인은 그렇게 할 줄 알았죠. 네. 안 되는구나. 근데 막상 현실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왜냐면 본인은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네. 당내 동료들은 전혀 본인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예, 예, 예.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런데 본인이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뭐 금리 인상, 네. 그다음에 세제 개편에서 증세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표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동료들 설득이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10월 27일 날 총선거 하기로 했거든요. 네. 완전히 판을 갈아엎어서 다시 이제 본인의 세력들을 좀 만들겠다는 네. 취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점점점 뒤로 지금 약간 그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뭐 굳이 우리 따지면 누군가 이제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총선 같은 데 막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사람들이 당선되면 그 지역에서 당선되면 딱 이제 자기 사람 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네. 있잖아요. 일본은 근데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빠가 뭐 아들한테 몰래 주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네네. 일본도 그렇게 후보들을 이렇게
그 총리 혹은 뭐 그 자객 공천 예, 할 수 있어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이즈미도에서 고이즈미 칠드런 뭐 이러고 누가 했으면 누구 칠드런 이랬는데 네. 지금 이시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내각을 구성했는데 내각도 다 비주류 연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각이 좀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고 본인은 화합의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이제 남는 사람들 다 나머지 반 뭐 이래가지고 선거가 쉽지 않을 거다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중의원 의석수보다 좀 낮아질 거예요.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네. 국민적 인기도 떨어졌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총리 되기 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본인의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막상 해보니까 그런데 안 돼. 10월 1일 날 딱 총리 취임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루하루 기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아사히신문이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46%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46%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냐면 역대 가장 그 취임 직후에 조사한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았던 게 전임 키시다 총리거든요. 네. 45%. 아. 네, 그 2위입니다. 역대 2위. 46%니까 그 정도로 네.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국민적 지지도가. 이게 뭔가 물론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혹은 뭐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퍼포먼스도 좀 있어줘야. 네, 지금 그 허니문이 없어졌어요 지금. 국민적으로 네. 약간 열풍 좀 불어줘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자신의 뭐 정책이든 이런 게 이제 힘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외곽에서 38년 동안 돌았잖아요. 네. 그때는 자유영혼이었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시아판 나토 하자. 네.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아베노믹스는 잘못됐다. 막 센 말, 센 네. 표현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기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유튜브도 자주 나오고 그랬는데 이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모든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다 수정하고 유보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다. 아, 이제 현실 정치에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제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너무 오래 바깥에 38년 동안 있었던 네네네. 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이 이제 경제 부분인데. 네네. 일단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특별히 다를 게 없다. 이제 이번에 이시바가 되면서 아 이시바는 아베노믹스 워낙 비판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제 그러면 뭐 방향이 확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또 아닌 모양이에요. 예 그게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예? 이게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발언이 네. 조금씩. 그래서 9월 27일 날 총재 선거 할 때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아베노믹스 탈피를 주장했어요. 네? 금융정책 정상화 해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되고 지금 재정정책 확장재정으로 돈 너무 많이 썼다. 네. 균형재정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재 선거에서 딱 당선되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기시다노믹스라는 걸 계승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기시다노믹스가 뭐냐면 기시다의 경제정책인데 분배정책 강화죠. 네. 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네. 주요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임금 인상 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저축에서 투자로 구조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저축 엄청 하잖아요. 지금 민간 가계 금융자산이 2000조 엔이 넘거든요. 근데 이 중에 2000조 엔 중에 절반 이상이 현금하고 예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축으로 이걸 저축에서 투자를 어떻게 이걸 돌릴까를 고민하면서 최근에 나온 게 신니사 제도라고 네. 비과세 계좌죠. 그래서 펀드나 주식을 사면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네. 그걸 만들고 나서 지금 일본에 주린이들이 엄청 생겼거든요. 네. 대학생들이 주식 투자 붐이 일었는데 이거 이제 계승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총재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좀 이상해져요. 네. 10월 2일 날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를 만납니다. 이건 이례적인 건데 예. 그다음 날 면담을 하고 10월 4일 날 이제 소신연설이라는 걸 국회에서 하고 10월 7일 날은 중의원 대표 질문하는데 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뭔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0월 2일 날 일본은행 총재랑 만났을 때인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우에다 총재가 한마디 하고 예, 이시바 총리가 한마디 했어요. 네. 우에다 총재가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행과 정부의 정책적 연대를 계속 강화, 뭐 계속 유지해 가겠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발언인데 네. 그다음에 이 이시바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상 주장하다가 일단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 걸음 뒤로 간 거고, 우리 우에다 총재가 얘기한 게 중요한데, 우에다 총재가 이 일본은행과 정부가 정책적 연대를 강화한다고 하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2013년에 아베노믹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일본은행하고 일본 정부가 공동성명을 만들어요. 네. 그 공동성명 내용이 뭐냐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적 연계를 하고 이따이 또 낫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따이가 뭐냐?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정부가 일체가 돼서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시를 떠나서 그냥 정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그 산하 기관처럼 이제 하겠다고 네. 아예 공동 성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쭉 해오면서 이 저 아베 이후에 스가 총리, 네. 스가 총리 이후에 기시다 총리도 그걸 다 계승했어요. 네. 근데 이걸 계승을 안 해야지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하는 건데 네. 이걸 계승한다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아. 결국에 아베노믹스에서 탈피를 못 한다는 걸 아.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 계속 주장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 지금 내가 보니까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네, 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밖에서 저 비주류 정치인일 때는 네. 아베노믹스 탈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실 아베노믹스 탈피 불가라는 게 확정이 됐고 네. 이거 왜 그럼 금리 인상 못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사실 전공 본인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군사 안보예요. 네. 경제 정책은 사실 그렇게 해박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써온 책이나 발언들을 보면 네. 경제와 관련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정말 이게 외부에는 이분이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매파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매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내가 동의한다. 그냥 대세에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금리 인상을 얘기했는데 시장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매파인 것처럼 시그널이 전해져서 이시바 쇼크라고 있었죠. 네. 주가가 2,000엔이나 네. 빠졌던. 네. 그래서 이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 그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뭘 얘기했냐면 총리님 이제 국회의원 시절의 한마디하고 총리의 한마디는 무게감이 다르다. 네. 국회의원 때는 금리 인상 얘기해도 기사도 잘 안 되지만 네. 이제 총리가 돼서 금리 인상 얘기하면 이게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아. 일본은행은 금리는 인상했지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금융 완화를 계속 한다는 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바 총리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네. 이제 그걸 인지하고 이제는 네. 이제 한 걸음 물러선 거죠.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 정리하면 뭐냐면 네. 그 아베노믹스에서 탈피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키시다노믹스 지나서 이제 지금 이시바노믹스는 사실상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한 건 지금까지 없다. 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정파가 그러니까 파벌이 뭐가 됐고 뭐 주류건 비주류건 아니면 국회의원이건 총리건 한 목소리는 디플레이션은 탈피해야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디플레이션 탈피는 결국 금리 인상.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일본은행하고 정부의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이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 하는 거랑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는 거랑 일본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일본에서는 네. 정확하게 이걸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건 일본 은행의 목표예요. 그리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수 있는 건 일본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닌 거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안 되면 되죠. 플러스가 되면 되죠. 네, 네, 네. 근데 그건 이미 2013년 12월부터 10년 동안 달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본 정부 근데 일본은행이 일본은행 자체의 목표가 뭐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 2%잖아요. 네. 그게 달성이 된 게 언제냐면 2022년 4월부터예요. 네. 이제 29개월 연속 달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정책 정상화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정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행과 정부 간의 공동 성명이 해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2인 삼각경기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해줘야 이 묶인 게 풀리는데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행하고 계속 2인 삼각으로 묶여 있어야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거가 앞에 있으면 일본은행이 좀 더 뭔가 금융 완화를 지속해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 상태고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은 이제 금융정책 정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제 둘 사이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원래 10년 전에 똑같았습니다. 네. 디플레이션 탈출인데 지금은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 사이의 목표 정책 목표가 미묘하게 지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네네. 요거는 그렇게 일본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정프로의 판단입니다. 과거에 말이죠. 네. 미국 말 안 들었다가 혹은 미국의 의견과 다르게 행동했다가 날라간 총리들이 좀 있거든요. 갑자기 검찰 수사 막 받아. 네. 갑자기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게 막 터져. 스캔들이 터져. 네. 갑자기 바람 핀 거 막 이렇게 사진 찍혀갖고 날라가. 이런 경우들이 맞아 그런 설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 지금 이시바가 맨 처음에는 잡았다가 네. 딱 되고 나니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날라갑니다. 이런 얘기 좀 몇 마디 듣고 바로 이제 얼어갖고 이렇게 방향이 급변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일본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옐런 네. 미 재무성 옐런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네. 트럼프의 눈치를 보느냐, 옐런의 눈치를 보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순도가 너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거기부터 이제 몇 가지 음모론이 예,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서 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략을 이제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랑 이시바 관 관계는 어떻게 괜찮나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던 게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네.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역사 갈등에 대해서 대표적 친한파 친한파로 알려져 있고 이시바 네. 총리의 그동안 발언을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위안부 관련해서는 할머니들이 납득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해야 된다. 네. 일본 정치인 답장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수출 규제 했을 때는 일본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이게 강제징용하고는 관계없다 했는데 이시바가 이 강제징용권 때문에 수출 규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일본 정부에 반하는 얘기도 했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계 개선하려고 작년에 뭐 일본하고 만나려고 네, 막 이렇게 했을 네, 때 네. 네. 일본이 그때 약간 그 차가웠거든요. 네. 스메타이한 인상, 차가운 인상이었는데 스메타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이시바가 한국이 저렇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일본 전문가분들이 더 그런데 네? 이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너무 거는 기대가 커져서 지금 오히려 문제입니다. 너무 커져서 문제인 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이시바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38년 동안 비주류의 정치 네, 주목받기 네, 네,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네. 그 시절에 했던 얘기랑 지금 이제 일국의 총리가 됐을 때 하는 얘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시바 총리의 이런 발언들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하고도 굉장히 시각 차이가 커요. 네. 그런데 모든 걸 이시바 총리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당의 의견이나 뭐 정부의 의견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아마 순탄하지 않을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아니 친한파라더니 뭐 별날 다른 게 없네 네. 이렇게 돼서 기대감이 네. 실망감이 더 클 수 있고 이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시바 총리가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둘기파인데 네. 안보 문제는 또 엄청 매파입니다. 군사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파예요. 아, 안보 전문가니까 네. 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우리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약간 지금 수그러들었지만 아시아판 나토 구상도 예, 예, 예. 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내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서 절하고 사과하겠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배상 체계 마련하겠다. 대신에
워낙 뭐 미국도 반대하고 인도도 반대하는데 아시아판 나 또 한국 나랑 같이 하자. 이러면 이거 예,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 그러면 거래 대상이 아닌데 예, 그런 아, 식으로 어, 뭐 승부수를 이시바는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공론 분열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어, 가만히 있다가 돌 던져서 이제 파문이 어. 커지는 뭐 이런 북한에 상황일 수도 대한 입장도 있고. 굉장히 강경하겠군요. 이 사람. 아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도 어, 뭐 원칙이라고 원칙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아시아판 나토 자체가 북중러하고 대립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이제 중국 그러니까 북중러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각국의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그렇죠. 클 텐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야 지금부터 어,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을 테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산업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첨예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이게 사실 이제 아시아판 나토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아시아판 나토 자체가 사실은 산업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자는 거하고는 조금 더 거리는 있습니다. 네네. 거리는 있는데 어. 어, 어찌됐든 지금 이제 말이 나토지만 이 지금 소다자 안보 협력체가 있잖아요. 네. 뭐 한미 동맹도 있고 미일 동맹도 있고 쿼드도 있고 한데 이러한 소다자 안보 협력 체제의 폭넓은 의미에서 연합체를 만들자 정도인데 네. 근데 이거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한 게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이 시기상조 얘기하고 인도도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아세안도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어쨌든 군사 안보 전문가라서 그런 네. 아이디어까지 낸 있다. 인물이다. 예, 예, 예. 저희 아무래도 경제방송이니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네. 네, 네, 네. 그 이시바노믹스가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좀 득이냐 실이냐를 놓고 봤을 네네네. 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이세요? 어, 득도 실도 딱히 어,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에서 뭐 많이 탈각하지는 못할 것 같고 탈피하지 못할 것 같고 키시다노믹스를 어, 유지하면서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되는 게 이제 지방 활성화거든요. 네. 근데 지방 활성화 이제 국내 일본 내수에 관계된 얘기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 틀은 키시다노믹스나 뭐 앞에 아베노믹스나 큰 차이가 없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이시바가 됐다 그래서 달라질 건 없고 그거보다는 이제 뭐 그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 이제 한국과 일본이 뭐 선진국이 서로 이제 됐으니까 선진국 간의 사귐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우리 너무 일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그래서 선진국 한 20몇 개 중에 뭐 20몇 분의 1로 바라보는 좀 그런 아. 예, 여유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여러 선진국들 중에 한 원 오브 댐으로 그럼요. 예. 네,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자 오늘은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의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 지금 이시바 총리의 네. 2주, 취임 2주 후 지금 바뀌는 모습들 혹은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건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내서 모시고 네. 추가로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또 일본이 워낙 요즘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좀 커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본 엔화도 움직임으로 네, 따라서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